자, 복화 2회 1이었죠. 아, 네. 아마도.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근데 갖고 있는 물건의 개수가 한 개랑 여러 개. 한 개일 때랑 여러 개일 때랑 문장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안 보여요. 쌤이 이걸로 다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I have a crayon. Crayon 한번 써볼까요? C-R-A-Y-O-U. 네. 틀렸네요. 그래. 뭐지? 크레요. C. 처음부터예요. C. R. E. U. W-R-Y-O-N. 틀렸네요. 마지막에 G? 몇과의 소리? 그래. U. U? I'm new. 그럼 이거는? U. 이거는? New. 응? Young. 네? Yan. Tian.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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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y. Cray. Yan. Yan. 아까 전에 네가 이래가지고 틀렸었어. 여기까지 맞았는데. Cray 네. 해놓고 U를 써놨어. UN병이야 이번엔? 아니요. BD병 다음에. 오케이. 자, 그래서 A cray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것은 무엇이니? 어? 이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나는 크레파스를 갖고 있다. 크레파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아,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have? 이렇게 묻는다고? 네. 이게 무슨 뜻인데? 나는 뒤에 U 붙여요. 이렇게? 네. 틀렸는데요. 네. 뭐 맞을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어제 했던 건데요. What do hav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돼? 네. 네. 여기 누가 하다 만 읽어주세요. I have. 누가 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왜 하다시라고만 말하고 끝을 냅니까? 하다시라면 당연히 갈림길에서 또 한쪽을 선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시 두요. 그럼 여기 두가 숨어 있겠네. 얘가 일로 가겠네. 그 다음 나는 너는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여기 읽어봐. Do you have? 어? 여기 읽어봐. Do have you? 응? 네. Do you have가 맞겠냐? Do have you가 맞겠냐? Do have you. 아, do have you가 맞아? 아니요.
너는 좋아한다 뭐해? 너는 좋아. You like. 그럼 너는 좋아하니는? Do you like? 그래. 그녀는 좋아한다는? She likes. 그렇지. She likes. 그럼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그녀는 좋아하니? Does she like? 그녀가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가는 거예요? 더즈요. 하다시 더즈니까 그녀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좋아하니 Does she like? Does she like?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She has She has가 되죠. She has. Has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Have랑.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Does요. 특이하게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ve's가 되는 게 아니고요. Has. Has가 됩니다. 그럼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네요.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너는 뭘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크레파스 하나 갖고 있어.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그랬더니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이라고 그러죠. 네. 자, 조금 다른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a crayon에서 a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몇 개를 가지고 있니? 몇 개의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겠죠? 네.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알아요? What? 모르겠어요. 전에 가르쳐 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한 번? 오케이, 크레용 몇 개 갖고 있니 궁금하면 How many crayon do you have? 오케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땐 뭘 사용한다? How many?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What is 크레파스 몇 개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rayon have? 자,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rayon do you have? 헤이, 밑에 쳐 있는 거 잘 보이죠? 한 번 더.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How many crayons?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Do you have? 개수가 궁금할 때 뭘 사용한다? How many? How many를 사용하면 된다. How many가 얼마나 많은, 어찌나 많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크레파스 한 개 갖고 있으면 How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크레파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I have crayons. Crayons. 만약에 크레파스 두 개 갖고 있으면 crayons 그대로겠지. 두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니까. I have two crayons. I have two crayons. 하면 되겠죠. Two 한번 써볼까요? T-O-W-O 헷갈릴뻔 그 2랑 헷갈릴뻔했어요. T-O-O 그렇죠. 그거하고 발음 같이 달라요.
투란 대답 듣고 싶어? 네. 너는 몇 개의 크레용 갖고 있니? 그렇죠. 너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크레파스를 얼마나 갖고 있니? 응. How many crayons? 아, crayons do you have?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왜요? 단어를 발음을 바꿔버립니까? 왜요?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얘는 왜 또 안 읽어요? 아!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얘를 읽으라 그러니까 얘 단어를 그냥 발음을 바꿔버리네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하! 크레용! 여기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세요. 크레용! 크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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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파스 몇 개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오케이. 묻고 답하기 몇 개 갖고 있는지 묻고 두 개 갖고 있다고 답해주세요.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How many crayons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더니 두 개 갖고 있으니까 I have two crayons. 왜 발음을 바꿔버려요? 아, 왜 크레용이랑 크레파스가 비슷해요? 정확하게 합시다. I have two crayons 해야 되겠죠. two인데 복수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형이요? 예, 복수. I have crayons. 계속해서 난 공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ball. ball 한번 써볼까요? B-A-L-L. 란 대답 듣고 싶어요. 하나란 대답 듣고 싶어요. 네. 너는 얼마나 많은 공을 갖고 있니? 몇 개나 갖고 있니? How many ball do you have?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Ball. 오케이. 공 몇 개나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do you have? You do you have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아니에요. 몇 개나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do you have? 했더니 공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ball. 오케이. 얼마나 많은 공? How many balls? How many balls? 얼마나 많은 크레파스? I have 얼마나 많은 크레파스? I have balls.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크레파스? How many crayons? 얼마나 많은 책?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겠지? 아, books. MacBook. 얼마나 많은 사람들? How many people? 됐습니까? 아, 이 사람 발음 기억했다. 나 좀 천재인 듯. People. I have a ball. I have a ball. 오케이. 나는 공 세 개를 갖고 있대요. I have a ball. I have a ball. I have a ball. I have balls. 공 세 개 갖고 있다고 해보라. I have three balls. Three 한번 써볼까요? T-H-O 몰라요. Three 했네. Three만 붙이면 되겠네. E-R-E. E-E. 아, 뭐라고? Three. 어? 뭐 E-L-E라고? 이게? 네. 이게 뭐라고? E-R-E요. E-R-E라고 이게? 네. 어? 네. E-R-E라고? 네. There야 이게? There? I have there야? 3. 3. Three. 얘가 무슨 소리 했는데? 4. Star. 리. 얘는 스 스 리 리 쓰리
나 공 3개 갖고 있어요. I have a balls. 난 공 3개 갖고 있어요. I have three balls. I have three balls. I have three balls. 오케이, three란 대답 듣고 싶어. How three라는 대답. 너는 얼마나 많은 볼을 공을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do you have? 선생님, 전 분명 볼스라고 했는데요.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 How many balls? 너는 갖고 있니? Do you have? 너 공 몇 개를 갖고 있니? Do you have balls? Do... 네? 너는 공 몇 개를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you do have? 아, do you have? 아직 입이 안 익혀서 그렇죠. 맞아요, 입이 익혀졌어요. 진짜?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익혀졌어요. 오케이, 너는 공 몇 개나 갖고 있니? 너는 공 얼마나 갖고 있니? How many balls do you have? 오케이, 나는 공 세 개 갖고 있다? I have three balls. I have three balls. Okay. I have balls. I have balls. 오케이, 나 인형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doll. Okay, a do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인형을 몇 개 가지고 있니? 인형이란 대답 듣고 싶다. 아, 인형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니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니까요. 무엇? 그래.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니까요. What? What do you? What do you have? 이렇게 어려워. 뭔가 아까도 했던데. 넌 뭐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Okay. 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몇 개의 인형을 갖고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dolls are there? How many dolls do you have? 그렇지. 넌 인형 몇 개나 갖고 있니? How many dolls? Do you have? 나는 인형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doll. How many dolls do you have? I have a doll. I have a doll. I have a doll. I have a doll. Okay, 나 인형 네 개 갖고 있어. I have four dolls. Four 좀 써볼까요? FORE? 아! 아,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기습 공격하시는 거예요, 숫자. 뭔 기습 공격이야? 야,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녀석이 숫자에 1, 2, 3, 4도 모르고 있냐? 네! 깜놀할 일이야, 깜놀할 일이야. 야, 인형 4개 갖고 있어요. How many... 나는... I have balls, does he? I have four dolls. I have four dolls. I have four dolls. 인형 4개 갖고 있어. I have four dolls. Four란 대답 듣고 싶어요. Four이요? Four. 너는 얼마나 많은 인형을 갖고 있니?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dolls are they? Do you have? 오케이. 그래서 I have dolls.
야, 나 자전거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bike. A bik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제 듣고 싶으면 그것은 무엇이니? 아, 그것.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니? 또 써줘야 돼?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니? 갖고 있다. 또 해줘야 돼. 아.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have? 넌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 you have? 난 자전거 하나 갖고 있어. I have a bike. I have a bike. I have a bike. 난 자전거 다섯 개 갖고 I 있어. Have four, I have five bike. Bikes. Bikes. Five. 한번 써볼까요? F-I-B-E. 와, 5 맞췄다 이번에. 난 자전거 다섯 대 갖고 있어. I have five bikes. Five가 아니고요.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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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소리가 안 돼요. Five. 네. Five. Five가 아니고. Five. 왜 입술이 붙였다 떨어집니까?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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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토끼처럼 만들어서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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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Five. Five. 네, five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너는 몇 개의 자전거를 갖고 있니? 아, 뭐요? How many bikes do you have? 넌 자전거 몇 대 갖고 있니? How many bikes do you have? 난 다섯 대 갖고 있어. I have five bikes. How many bikes? I have bikes. How many bikes? How many bikes? 정확하게 따라하셔야죠. How many bikes? How many bikes? 말하는 것도 네 선생님이도 글씨 쓸 때 글씨를 안 쓰고 그림 그린다 그러잖아, 그렇지? 네. 말하는 것도 왜 그렇게 흉내를 내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지. 네. I many bikes 뭐 이러고 있어. I many bikes가 어디 있어? How many bikes? How many bikes? Do you have? Do you have? I have five bikes. I have five bikes. Box야? I have bikes. I have a bik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시험도 잘 치세요. 전에 했던 거라서 이번엔 쉽죠. 그러니까 100점 맞고 시험 잘 쳐야 되겠죠. 네.